저게 바로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저거 보니까는 얼마 전에 언론에 소개된 게 어느 아파트 물 새는 하자에 있었는데 천장 위에 올라가 봤더니 하자 보수해주던 데다가 거기다가 왜이 대야 있죠? 큰 것. 그거를 받쳐놔가지고 그래서 그게 넘쳐가지고 그러니까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준 거죠. 그냥 그걸 해서 물 새는 데를 갖다가 그걸 받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이 안 새니까 수리가 됐나 보다고 생각했는데 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는 밑에 층에서 올라온 거죠. 물 샌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거를 나중에 걔네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입증하려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사람이 먼저 비용 부담을 해주고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게. 이게 이거 하자 보수에 관한 것도 규정이 좀더 강화돼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만 확인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애매한 거죠. 이사 가고 뭐다 하고 난 다음에 입주한 사람에 의해서 밑에서 샜다 뭐 이러면은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겪어본 적이 있어요. 왜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거죠. 물 샌다고. 그래요? 어디쯤이지? 그래서 확인을 딱 해봤더니 옛날에 그 보수했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 보러 갈 때는 저희가 장판이나 이걸 뜯어가지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외관으로만 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부실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얘기죠. 공용 부분이면 자기네가 하는데 전유 부분은 그거는 그 입주한 사람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수리비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팔고 이사 간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죠. 예. 네, 그 이제 그거를 참 절묘하게 터지는 거죠. 그 시점이.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은 그 계약서를 체결하면 우린 지금 그게 아마 6개월 정도라고 그러면 걔네는 이제 목조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출현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뭐몇 개월 이내에 출현하면은 전액 매도자 책임. 네,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발생하게 되면 매도자 몇 프로, 매수자 몇 프로. 3년 이내에 발생하면 몇 프로, 몇 프로. 이 비율이 한 3년 단위까지인가 아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우리도 그 주택 부동산 매매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계약서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없죠. 특약사항에서 들어갈 거면은 시설 원상태를 해놓을 곳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거는 세를 놓거나 또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단서를 달아서 계약서 쓰면은 하나의 장치는 될수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여기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그 세를 줄 때는 조금 더 엄격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샤워를 하게 되면 그 환기 있잖아요. 창을 꼭몇분 이상 열어놔야 될 거. 그 다음에 농을 갖다가 설치하게 되면 벽체로부터 몇 센치 이상을 떨어뜨려 놓을 것. 이런 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주택에 대한 관리나 기본적인 보존이 잘 되기 때문에 100년 이상도 지탱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게. 그게 관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 세를 주는 분이 그런 조항까지 집어넣게 되면 되게 까다롭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자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근데 그게 처음에 자기도 그런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어차피 이삿짐이 들어갈 때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삿짐 그 하는 분에게 여기서부터 몇 센치에다 놓고 설치해달라고 미리 그걸 주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농도 안 상할 수 있다고요. 습기 뭐 이런 걸 부착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 가구 관리도 좋고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어제 나중에 제도상으로 보완이 다될 거예요. 지금 이런저런 적이 있을 때. 네, 우리 이제 그런 거잘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사님 이제 세를 주는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세를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이제 그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이 있죠. 네. 우리는 이제 취득하고요, 보유하고, 예, 양도에 관련 세금에서 이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요거 물어본 거예요. 보유세.
예, 그래서 이제 부유세 보면은 이제 국세가 우리가 이제 종부세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가 재산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 이 정부 들어서 제일 강조한 게 보유세거든요. 그래서 그 47번 문제 있죠. 예, 부동산 조세 유형 중에서 보유과세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47번 문제가 유관시험에서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형식이 바뀐 거죠. 박스로 해가지고. 그죠? 물어본 취지는 똑같잖아요. 거기 부동산 관련 조서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들어갈 게 보유 단계 있죠. 그게 답을 주도하는 거죠. 기역이 종부세고 니은이 재산세잖아요. 그렇게 배열되는 건 1번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양도의 그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건 양도소득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이 문제는 쉽게 준 거죠.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세에 관한 49번에 보시면, 예,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그, 이번에 부동산 조세는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1번 보면 소형주택 공급의 확대 있죠. 호화주택의 건축 억제 있죠. 예, 이것도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거죠. 소형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호화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소세라든가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호화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형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절세 효과에 따른 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그,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 효과를 갖고 있죠. 지금 마찬가지죠. 양도세의 부담이 커지니까 이 양반들이 양도 지금 매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증여하는 사람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 조세부과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죠. 그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탄력성이 낮은 쪽이. 그리고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고 조세 회피하고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죠. 합법적인 게 절세 있죠. 예, 조세 회피 있죠. 여기까지는 합법이에요. 탈세만 불법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납세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근데 이제 그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그게 이제 탈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에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그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보유세의 부담이 커지니까 주택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예,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2번 지문에도 똑같겠죠.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죠. 예, 그러면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이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 임대사업을 기피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게 되면 주택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 나오죠.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그죠? 주택의 처분을 뒤로 미룸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문장의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은 5번을 준 거죠.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조세가 부과가 되면 전액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조세가 부과가 되더라도 이 양의 변화가 없죠.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전액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앞에하고 뒤가 같아진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여기처럼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일 때, 그 0이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1번 있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예, 이게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인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로는 취득세, 그 다음에 인지세 등이 있다. 이렇게 준 거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또 1차만 공부한 사람은 또 당황하는 거예요. 세법을 안 들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보유세밖에 없는데, 그 취득세는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인지세가 또 뭐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지금 부채되면 그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랬을 때 거기 헨리 조지에게 또 나오죠.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을 100% 징세할 때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거를 100% 징세할 때, 그 지대가 초과인이라고요. 예, 거기에만 조세를 부과하자 이런 얘기죠. 그럼 이 논리대로 따진다 그러면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 수준인데 그거 이상의 만약에 임대료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과세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수. 그러니까 정상적인 임대 수익만 얻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헨리 조지의 논리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을 통한 모든 이윤이 다 지대로 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제가 왜 지난번에 왜 그 족발집 사장님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1층 매장에 그 업종이 지금 지형 구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도 임대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업종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의 임대료를 이길 수 있는 업종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다양성이 떨어지죠. 그게. 근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왜 그 스타 땡땡 무슨 커피 있잖아요. 이번에 저쪽에 어디죠? 강원도 어디다가 그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거기 핫플레이스가 돼가지고, 그죠? 예. 강원도 무슨 저기, 거기 평창인가 어딘가에다가 빵도 구워서 팔고 커피 이렇게 해서 파는 그런 점포를 만들었나 봐요. 거기라.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드라이브 이렇게 이제 쭉 가서 가다가 우리 또 들으면 또 굳이 또 찾아가서 먹는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바글바글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또 그거 그 스타땡땡을 우리나라 이거 S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그 수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걔네하고 이쪽, 그쪽하고 아마 지분이 반반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또 거기 가서 또 그걸 줄 서서 또 그걸 또 먹는 게 또 SNS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또 줄 섰다는 얘기는 벌써 쫙 늘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걔네가 다 직영이라고요. 걔네가.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 있죠. 브랜드 커피들이 타격을 받은 이유가 그거라고. 걔네가 거의 도로가에 위치한 건 걔네만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걔네가 아무래도 매출도 커지고 뭐 그런 경우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가 중과돼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면 틀리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예,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대로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제목대로 그런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 조세를 감면할 때 나타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작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2번에요. 조세를 감면하면, 주택조세를 감면하면 주택 부문 투자는 증가하고 다른 부문 투자는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쪽으로만 이제 조세에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그 산업 부분에 대한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정부가 지금 주택 부문에 대한 모든 조세를 감면하거나 만약에 낮춰주게 되면은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죠.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또 정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주택 조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조세를 감면하게 되면 조세 부과가 달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세를 감면을 하게 된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소득이 적은 사람도 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건 있어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로 하여금 소비를 좀더 늘려서, 왜냐하면 상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1% 소비하는 거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5% 10% 소비한 거랑 같은 효과가 주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경기를 부양하는 데그 쓰는 것이지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는 잘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그거는 소득을 재분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과세를 해서 환수해서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게 나눠질 수 있도록 했을 때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세라고 그래서 그 세율을 좀 낮춰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뭐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이냐 이렇게 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소비를 늘리는 게 전체적인 어떤 소비를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정책상의 논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조세 감면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서 한번 인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 표현이 잘안 나오는 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또 태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3번에 보게 되면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그랬을 때 1번에 보면 양도세가 중과되면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예. 꾸준히 활용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보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이 있죠.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 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상태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죠. 예, 그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데 이건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에 보게 되면 탄소 비대 아시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탄이라고 한데 있죠. 예, 거기다가 소라고 쓰고 그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대요? B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다 대.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냐면 예, 그게 수요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틀린 거는 이제 4번이죠. 토지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면 틀리죠. 예, 이때는 차등과세를 하거나 용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4번에 보면요. 정부에서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얘기하죠. 예,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택시장에서 일어난 현상 중에서 잘못된 것을 물어봤는데 거기 5번에 보면요.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주택가격에 적용하는 재산세 있죠. 역신세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고가주택이 있고 뭐가 있을 때. 이게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저가주택 있죠. 여기서 또이 숨어있는 가정은 뭐냐면 정부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있죠. 얘가 신축이 금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축 주택이 있고요. 재고 주택이 있죠. 그럼 어느 게더 탄력적이겠어요? 공급을 놓고 보게 되면 얘가 탄력적이라고요. 얘는 보유 공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기만 하면 되고요. 얘는 생산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요. 얘는 탄력적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신축주택을 주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에요. 그리고 기존 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요. 그죠? 그럼 얘는 공급이 비탄력이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라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조세를 일률적으로 같이 부과하면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차등과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자, 시장 가격이 이렇게 1,000원이고요. 이게 100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기울기를 놓고 따져보게 되면 얘가 완만하고 얘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한테서 세금 부과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잖아요.
소세 부과된 것만큼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가죠. 1020원으로.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 받고 팔아서 얼마? 92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자 부담은 요거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공급자 부담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자 부담보다는 공급자 부담이 커지죠.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그럴 때 얘가 신축주택이잖아요. 신축주택 공급은 비탄력 아니에요. 근데 수요는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고소득층이라고요. 그러면 신축주택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소비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재고주택에 부과하게 되면 재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여기는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급이 반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이 또 100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한테 100원의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얘는 세금 부과된 것만큼 아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게 108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00원 중에 그러면 80원에 팔아서 공급자는 100원 세금 내야 되죠. 그럼 공급자 부담은 20원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누구 부담이고요? 수요자. 이건 누구 부담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탄력이니까 이게 무슨 주택이 되겠어요? 재고주택. 재고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럼 일률적으로 같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누가? 저소득층이 세금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차등과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얘들은 면세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주거나. 예, 그래서 그 이제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진세의 효과가 안 나타나고.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하기는 어렵죠. 예, 그러니까 실상 그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주 쓰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문장을 쓰면은 좀 더 풀어서 주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자 4번 지문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게 틀렸죠. 아까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완전 탄력적이면 앞에하고 뒤가 틀리잖아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전액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 임차자가 아니라 임대자가 부담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5번에 보시면 정부가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상승시켰다고 가정할 때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합한 걸 물어봤죠. 예. 일단은 이제 균형 상태에서는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이 무슨 상태에 있을 때, 예,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있죠. 시장 가격이 1,000원이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100일 때. 만약에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죠.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거래량을 어떻게 돼요?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이게 상승하겠죠. 1050원으로. 그러면 50원만큼은 누가 부담하겠어요? 수요자가. 그 다음에 50원, 1050원을 받고 팔아서 공급자는 100원 세금 내야 돼요. 그러면 공급자 수입이 얼마가 되냐면 950원이 돼요. 그러면 100원 세금 가지고 수요자가 얼마 부담해요? 50원. 그죠? 공급자는 또 얼마 부담해요? 50원. 근데 얘는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쌍방귀착이에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 있죠. 그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탄소 비대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가장 적합한 걸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재산세의 귀착 문제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 질문처럼 이게 균형 상태면 물론 절반씩 부담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절반씩 부담한다는 조건이 충족이 안 돼 있잖아요. 균형 상태다 이런 게 없고 부과될 때 절반씩 부담하는 게 개념이 아니라 누가 이해서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액의 크기는 틀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임대료는 상승하는데요. 공급량이 증가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택가격에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재산세는 누진세적인 효과가 아니라 역진세적인 효과. 요거는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반적인 조세가 부과가 되면요. 수요자는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높아지고요. 공급자는 이전보다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의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56번에 보면요. 정부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택의 매도인에게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 할때 있죠. 예. 그러면 세금의 부담은 누가 더 많이 받겠어요? 예, 수요자에게.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게 일단 4번이죠. 양도소득세의 중과 효과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에게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번에 보면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중과 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게 틀린 거죠. 예, 세가 부과가 되면은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감면을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렇잖아요. 양도세 중과 후에 매수인이 지불하는 가격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조세가 부과가 되면 수요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이전보다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번 지문에 보시면 양도소득세 납부 후에 매도인이 실제로 받는 대금은 양도세가 중과되기 전보다 항상 높아진다는 게 틀렸겠죠.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든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기 칠판 보시면 원래 1,000원이었잖아요. 예, 근데 세금 내고 나니까 가격은 올랐어도 세금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죠. 그 수입은 이전보다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보면 매도인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매수인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비탄력적이고. 근데 조건은 공급이 탄력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급자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매수인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거고. 그게 표현이 바뀐 거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57번에 보면 부동산 보유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 나오죠. 거기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토지의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자원배분 왜곡이 큰 비효율적인 세금이다니까 틀렸겠죠. 아까 우리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헨리 조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죠. 그럼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있죠. 예, 이거는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죠.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의 대체제 역할을 해주는 경우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58번에 주택 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걸 물어봤죠. 우리가 지난번에 해봤었죠.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해봐보세요. 3번 지문에 자, 조세가 부과됐잖아요. 근데 3번에 갔더니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니까 소비자 이자는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이전보다 지불하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만큼의 소비자 이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도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얘기죠. 그럴 때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니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게 이게 시장에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순손실은 주로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 그래프 그래서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수요 곡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다, 비탄력적일 때 커진다. 괜찮아요. 뭐 다시 또 하면 되죠. 자, 수요 곡선이 있죠.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런 기록이 있죠.
그러면 손실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죠. 어느 게 커요? 탄력적이 더 커진다고. 지난번에 그래프 그려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경제 수요 곡선이 일정할 때 있죠.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탄력적일 때 커진 거예요. 세금 부과할 때 거래량이 줄을 거 아니에요. 줄을 때 탄력적임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게 탄력적일수록 커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기출에서 5번을 답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있죠. 예. 그 다음에 경제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적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커진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커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59번에 나오는 건요.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4고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2죠. 예,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이라는 거잖아요. 수요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럼 조세 부과되면 누가? 예, 공급자보다 수요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구별하시겠나요? 탄력성의 수치를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뭐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미지 모형에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1.2를 주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0.9를 준 거예요. 수렴형이냐 발산형이냐 순환형을 물어본 거예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수렴형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요 수치를 활용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는 거를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줄 수가 있으면 그러면 탄력성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쉬운 문제고 네, 그게 싫은 사람은 이것도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보신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죠. 예. 예, 투자론은 이제 시험 목차가 부동산 투자 이론 있죠. 예, 이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이런 게 있어요. 여기를 이제 학생분들이 예, 작년에 비해서는 공부해서 이렇게 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투자론 쪽에서 거의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경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꼭 영어 같았는데 지금 조금 괜찮았다 이런 얘기죠. 좀 풀어졌는데. 투자를 들어가니까 얘가 꼭 스페인어 같다 이런 얘기죠. 어 그러니까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경제를 극복을 하듯이 얘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투자자는 항상 투자를 결정할 때는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있죠. 이게 상충 관계라고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위험이 작아지면 수익도 커질 수 있고 두 가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결과를 유도하는 위험이 있죠. 예, 위험은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업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무슨 위험? 금융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적인 위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당연히 요구해야 되잖아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영한 수익률이 뭐예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투자자는 위험하고 이제 수익률이 있죠. 예, 그걸 감안해서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할 때, 예, 이길 때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무위험률 플러스 뭐로 돼 있어요? 예, 위험 할증률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공채 투자할 때는 이 대가를 바라진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이 부담의 크기에 따라 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 원래는 얘가 2%였고요. 위험 할증률이 3%였어요. 그럼 내가 원래 요구했던 건 몇 프로예요? 5%인데 그럼 이거 이상의 수익만 기대하면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 거예요. 5%로. 그러면 원래는 얘가 6%였으니까는 얘보다 크니까 투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 7%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렇게 해서 위험에 대한 대가를 감안한 수익률을 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투자해도 그냥 손해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 하나만 보고 투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요거 수익률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거 수보다 클 때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쓰는 거예요. 어떨 때 투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투자를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상세 관계라는 게 있죠. 예, 위험과 수익은 일반적으로 비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 위험에 대한 대가에 맞춰서 요구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관리할 수도 있죠. 첫 번째는 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 그냥 안전한 것만 선호해. 그러면 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죠. 위험한 투자를 뭐 하는 거예요? 제외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위험을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는데 내가 다 부담하기는 싫어. 그럼 누구인가 전가하고 싶겠죠. 그래서 위험을 전가하는 거.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줄이는 방안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포트폴리오 구성인 거예요. 분산 투자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부담하는 위험을 줄여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니까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수익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내가 요구하는 수익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위험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게 커지면은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때만 나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뭐 해서 상향 조정해서 대체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포트폴리오 단원이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별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별도로 무슨 이론을 정리할 때, 예,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리할 때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있죠. 뭐 일단 알아야 된다.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그렇죠?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예, 비체계적 위험이 합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는 뭐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얘를 제거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얘는 제거가 되는데 얘는 제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대처한다?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 할증률의 위험이 있죠. 예, 이게 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커지면 거기에 대응해서 요구 수익률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나는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별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근데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할 수 없어요? 체계적 위험은. 왜 제거할 수 없다? 자, 우리 지난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좋아진 게 뭐냐면 안 놀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미 놀랄 만큼 다 놀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부담 의식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투자할 때 있죠. 주식 투자할 때 D항공, S전자, L화학 이렇게 투자한 게 분산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지금 이 항공사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죠. 요즘 경기 침체에 따라서 항공주가 어떻게 돼요? 바닥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항공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리스크도 커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여기와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평균적인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자산의 특성으로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 항공사만의 문제지 모든 산업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자율 같은 게 변하죠. 이거는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산 투자한다고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체계적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 투자에 따른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죠.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 얘기해요. 여기서 위험 분산 효과를 측정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상관계수가.
그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그죠? 그럴 때 마이너스 1의 의미는 두 개의 자산이 있으면 두 개의 자산의 수익성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1이라는 얘기는 100%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1만 아니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놓고 소주, 맥주, 그다음에 청량음료 갖고 비교해 봤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에서요. 가장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효율적 전선이 있죠.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이 있죠. 예,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애가 얘예요. 그러니까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충족시키는 포트폴리오 집합이에요.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이 위험의 크기가 같죠. 같으면 우리는 B하고 C 중에 뭐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B를. 수익이 크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효율적 전선이라고요. 동일한 위험에서는 수익이 제일 어떻게 돼요? 큰 애들. 예,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고. 얘가 우상향하는 이유는 주어진 위험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 해놓으시면은 웬만큼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일장의 투자 이론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것들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하셨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투자론을 하고 마무리하시죠.